오 진짜 딱 이렇게 매트리스만 있고 오 아이들이 야 진짜 너무 좋다. 아이들 와. 너무 좋아하겠다. 그러면서도 공간이 뚫려 있어. 선생님 왜 침대가 세 개 있고 여기 왜 딱 두 개고 네. 왜 이렇게 침대를 매트리스를 깔으셨는지. 여기는 첫째 건우. 건우, 아. 건우 방이에요? 네 건우. 오. 그리고 여기는 셋째 민우. 아. 민우요? 연우가 네. 아니라? 네. 그리고 둘째 넷째. 승호하고 넷. 오. 왜요? 네. 왜냐하면 첫째하고 셋째는 조금 섬세한 성격이어서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좀 독립적인 공간을 원했고 둘째하고 넷째는 형제하고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맞아요, 했고 맞아요. 특히나 우리 둘째 연우가 난 잠잘 때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. 이 네 명 중에서 둘의 성향이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 성향이요. 네, 그래서 성향이 비슷한 두 아이를 이렇게 한 곳에 같이 자게 그리고 첫째와 셋째는 이렇게 따로. 이렇게 아이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복도에 있던 그런 책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장이요? 네, 책장이 뒷면이 다소 위험할 수도 있고 네. 또 하나이는 너무 답답한 면을 맞아, 볼 수가 맞아, 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뒷판을 뗐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책장의 뒷판을 뗀 거죠. 여기는 충실하게 잠만 자는 곳이죠? 네. 꿈꾸고. 연우가 네.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연우가 맨날 악몽 꾼다고 그러고 막 되게 막 마음이 그랬었거든요. 같이 못해줘가지고. 편안할 것 같아요. 맞아. 옆에 형들이 다 있고. 네네. 맞아. 예. 왜 이렇게 그렇게 왜? 아니 연우한테 좀 미안한 게 많았어가지고. 연우한테요? 네네. 저도 둘째였거든요. 근데 둘째를 이제 좀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. 마음에 좀 연우가 아직 불안감이 좀 많아요. 네. 근데 같이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또 따로 숨으랑 같이 껴안고 자도 되니까. 연우는 여기를 다 같이 쓰는 게 괜찮아요? 저는 뭐 같이 있는 게 좋아요. 무서운 걸 많이 무서워서 무서운 걸 많이 봐서 다 같이 자는 걸 좋아하는데 뭐 같이 안 자면 뭐 무서워 이제 현기증이나 그런 것도 날 것 같아서. 알겠어요. 바람이 돼요. 아, 뭐예요? 이제 아이들이 많고 그거를 다 일일이 저희가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, 사실. 또 둘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공간에 누가 같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주셨고 그걸 또 세심하게 봐주셔서 이게 되게 마음이 울컥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대 곁에 와. 진짜 어떻게 공간이 이렇게 변하지? 그렇죠.